이번에 볼 근육은 슬보 근육 중에 대퇴직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퇴직근은 ASIS에서 붙어 있어가지고 슬개골, 견골 조면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겠습니다. 투 조인트 머슬이라고 해서 두 관절을 지나가는 근육이 되겠습니다. 대퇴직근은 실제로 TP가 있는 곳은 ASIS 밑에서 이것이 TP가 존재를 하고요. 통증을 느끼는 것은 슬개골 밑에서 느끼게 되겠습니다. 대퇴직근과 대퇴사두근하고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요. 계단을 내려갈 때 문제가 있는 게 대퇴직근입니다.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 힘이 들고 슬개골 쪽에 통증이 있고 이런 경우에 이 대퇴직근 TP를 치게 되면 무릎 쪽에 통증이 줄어드는데요.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계단을 내려갈 때 체중 부하가 잘안 걸리는 경우가 슬관절에 퇴행성 관절염도 있지만 요추 4분 디스크가 있을 때도 체중 부하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요추 4분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지, 슬관절에 문제가 있는지,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구분을 하시고 대퇴직근에 대해서 TP를 치셔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대퇴직근이요, 이제? 대퇴직근하고 대퇴사두근, 둔간관근, 내측관근, 외측관근이 있는데, 이 위에가 대퇴직근이 있거든? 대퇴직근은 계단 내려올 때 통증이 있고, 그리고 대퇴직근의 통증은 이쪽에 있는데, TP는 여기 ASIS 있잖아. 여기 ASIS를 잡고, 거기서 조금만 내려와서, 조금만 내려와서, 이 부분에서 잡고 여기 있지를. 너무 위쪽이 안 해도 돼. 가운데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ASIS에서 조금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잡고.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찌르면 안 돼. 이렇게 잡아놓고 요 바깥쪽으로 여기 찌르면 됩니다. 쫄보이지? 넣다 뺄 때. 자, 됐어.